어서오세요. 프리티 다육입니다. 제 앞에 뭐가 많죠? 그냥 뭐 얘도 신고 싶고 쟤도 신고 싶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막 신고 싶은 애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예뻐요. 얘도 지금 우리 슈퍼볼이라고도 하고 블랙 마디바라고도 하죠. 제가 얘를 난 여기 있어봐. 아이고 뭐거라. 2월 2일날 식재를 해놨었네요. 근데 요 아이가 물한번 먹고, 제가 이제 찬물 주고 물을 굶겼다가, 애가 요거 반만에밖에 안 했었어요. 근데 물을 한번 그냥 푹 줘버렸죠, 그냥. 하루 정도로 그냥 푹 담그놨더니, 이렇게 빵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얼굴에서 이렇게, 처음엔 꽃된 줄 알았는데 꽃대가 아니더라고요. 얼굴이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무슨 철화가 되는 아이처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얘 식재할 때만 해도, 얘 식재할 때 제가, 밑에 새꾸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 매력 있어서 하나 더 키워보려고 제가 오늘 또 하나 더 품어왔습니다. 이 프릴감 나오는 게 그냥 마디바하고는 또 다른 느낌으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제가 그래서 또 얘를 한번더 식재를 해보겠습니다. 가격은 아직까지는 요런 사이즈는 가격이 좀 있어요. 22cm쯤 난자다리뿐이고요. 여기다 식재를 할까 막 여기다 식재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에이 그냥 여기다 하자 하고, 너랑 그냥 앞뒤로 그냥 이렇게 쌍둥이 만들어줄까 하고 지금 여기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식재를 하고 싶은 아이들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서 아주 이쁜 애들이 너무 많아요. 아주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근데 이제 수량은, 아시다시피 많지는 않잖아요. 제가, 제 별명이죠. 얼마 없어요. 얼마 없어요. 근데 아주 신이 났습니다.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깊이감이 그렇게 많지 않은 화분이에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근데 오히려 이제 깊이감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그런 화분에다 식재를 해놓으면 물빠짐도 좋고요. 괜찮더라고요. 저는요. 그래서 이제 요런 화분에다가. 그래서 얘가 이제 조그만 애들은 가격대가 조금 저렴해지긴 했는데 저는 이왕이면 얘가 아마 얘 데려올 때 얘가 아마 그 비슷한 사이즈였어. 근데 얘가 희한하게 또 얘는 또 희한하게 프릴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제가 또 처음에 데려왔던 이 아이 처음에 이 아이도 하나만 데려왔었죠 제가. 근데 이 아이보다 얘가 더 프릴감이 있으면서 훨씬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제가 또 식재를 하나 더 해서 하나 더 품고 싶어서요. 우리 고객님들 보시면 욕심쟁이 같이 그렇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자, 아직까지는 이제 아주 조그마한 애 말고는 이렇게, 중대품 아이들은 가격대가 조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못 품으신 분들도 또 계실 거고, 또 얘가 이제 블랙이라서, 블랙 같은 경우는, 요 아이가 조금 여름에 까딱스러울 수가 있어요. 좀 그, 까만 애들 중에서도 그 뭐지? 걔가 뭐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또.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저는 키울 때마다 무너지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까만 아이인데. 걔가, 블랙 프린스. 이제 생각났어요. 이상하게 또 걔가 블랙 프린스가요. 여름에 꼭 심어놓기만 하면 무너지더라고요. 저같이 물안 주는 사람이. 그래서, 걔를, 이 까만 아이를 꼭잘 키워내 보고 싶다라는 진념으로 일단은 그 일념으로 지금 얘도 한번. 근데 얘는 원래 마디바 아이들이 그렇게 잘 무너지는 편은 아니에요. 제가 키울 때는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요 아이를 하나 더 품어보고 싶어서. 뭐 얘는 새꼬가 하나도 없네. 제가 식재할 때 얘는 새꼬가 참 밑에 많았거든요. 아주 그냥 다산이었는데 얘는 또 새꼬가 없네. 신기하게. 새꾸는 없는데 또 프릴감은 얘가 훨씬 얘보다 더 예뻐요 지금. 그래서 얘를 뿌리도 너무 좋아요 지금. 이 뿌리도 뭐털 것도 없이 너무 좋습니다. 뿌리가 좋아서 뿌리 끊을 것도 없고요. 그래서 여기다 하나 식재를 해서 얘를 또 한번 잘 키워보겠습니다. 아니 키우니까 재미가 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키우다 보면은 하나 갖고 만족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가끔은요. 아얘얘 하나 더 키워봐야지 하는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아우, 근데 얘가 딱그 짝이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한번더 키워보겠습니다. 너무 예뻐요. 세상에. 완전 예뻐.
너 들어 집에 비싼 집에 또 들어가니까 예쁘네. 비싼 아이라고 해서 비싼 화분에 심는 건 아닙니다. 저는요 그냥 얘하고 얘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먼저 심은 아이는 약간 이 안으로 좀 오므라드는 그런 화분이었고 얘는 이제 바깥으로 벌어지는 화분 그런 화분이라서 느낌이 어떤지 한번 키워봐 가면서 제가 비교를 해보고 우리 후임들께 또 나중에 어울리는 아이 이 화분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요 화분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도 제가 또 그런 거 말씀을 해드리려고 우리 후임들 제가 분갈이 앞으로 또 영상 많이 올려드릴 거잖아요 이제 또 조금 있으면 또 5월달 되면 또 아유 더워서 분갈이 못해 또 막 그러신 분들 있고 지금부터 뭐 나 자리가 없어서 분갈이 못해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제가 또 제대로 또 힐링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대리만족 하시라고 제가 또 분갈이를 또 열심히 하는 철이 또 다가오지 않습니까 무조건적으로 뭐 나는 죄가 없으니까 죄를 그러니까 이제는요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부인님 저도 지금 얘가 이제 보험처럼 하나를 더 심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를 더 심어보고 싶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몇 개 한 두세 개씩 있는 애는 시집을 보냈어요 솔직히 뭐 포리페륨 같은 애들은 지금 이제 저도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고객님들한테 시집 보내고 그래서 뭐 세 개 식재하고 막 했었는데 자리를 딱 잡아놓으면 또 시집을 가더라고요 처음에 풀분해 있을 때는 같은 가격에도 안 가더니 또 가더라고요 자 얘는 지금 제가 목을 더 쭉 빼줄 수도 있는데요 일부러 안 뺐습니다 왜냐면 얘가 제가 또 하나를 또 키워봤잖아요 키워보다 보니까 이제 느꼈습니다 키워보다 보니까 하나가 얘 아이가 자리 잡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물에다 담가놨다 그랬었죠. 그래서 네가 첫물 먹고는 제가 네가 그물로는 만족을 못하는구나. 첫물도 저는요 뿌리를 얘를 안 끊었기 때문에 충분히 줬었거든요. 근데 그걸로 충분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첫물 주고 이제 한 15일 정도 있다가 얘가 펴질 줄 알았었어요. 이 입장이 막 힘이 있으면서 힘이 딱 들어가면서 아주 예쁘게 펴질 줄 알았더니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은 지금 뿌리를 안 끊었고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물을 어느 정도 줘도 다 소화가 되는 그런 철이잖아요. 바람도 좋고. 요즘은 진짜 물 주기가 바빠요. 너무 바빠요. 물 주고 나서 돌아서면은 또다시 시들시들거리고, 물 주고 나서 돌아서면 또다시 시들시들거리고. 그래서 이렇게. 너무 예뻐요. 프릴감 너무 이쁘지 않나요? 저 이거 진짜 사랑스러워 죽겠어요. 아주 그냥. 이 아이가 지금 제가 2월 2일날 여기 지금 이름표가 있잖아요 2월 2일날 제가 식재를 했잖아요 이제 저희가 이제 슈퍼볼이라고도 하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마디바라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 근데 이 아이는 희한하게 지금 제가 이렇게 식재를 해놨는데요 처음에 이 옆에서 나오는 이 아이 지금 여기 요 아이가 저는 꽃대인 줄 알았어요 꽃대인 줄 알고 우리 고객님하고도 제가 그랬어요 얘 얼굴 이상해요 사장님 아니요 근데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 여기 생장점 있는 데서 얼굴 요거 하나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기 옆에서 얼굴이 하나가 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넌 처음에 데려올 때부터 좀 근데 두 개 있었어요 두 개 중에 하나는 우리 고객님한테 시집을 갔고 제가 딱 두 개 들고 왔었거든요 가격이 조금 있다 보면은 제가 그렇게 두 개 하나씩 밖에 안 들고 와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가격이 더 있었죠 얘보다는요 그래서 근데 사이즈는 얘랑 똑같은 사이즈를 제가 얘를 데리고 왔었거든요 근데 얘가 이만큼이 지금 큰 거예요 2월달에 제가 식재를 했는데 그러면서 여기 요 아이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렇게 생기고 또 그리고 얘가 꼭 무슨 이렇게 꼭 우리 철아가 생길 때처럼 이런 식으로 요 아이는 또 안 그러잖아요 또 여기도 얘도 조금 또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고객님이 저한테 물어보길래 꽃대 아닐까요? 아닌데 근데 애가 생긴 것도 꽃대 같지도 않고요 얘 왜 이럴까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돌덩이처럼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돌이에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제가 그렇게 하루를 첨물 주고는 시들시들 해가지고서 딱 안으로 오므라들어 가지고서 얼굴도 안 펴지고 정말 미혹스럽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에라 모르겠다 저는 항상 그래요 물을 주고 나서는 에라 모르겠다
죽든 살든 네 운명이다고. 왜냐면 저는 항상 우리 고객님들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려요. 아우, 죽어서 나는 뭐 개를 못 키우겠어.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못 키우는 게 어딨어요. 일단 도전을 해보세요. 도전을 해보시고요. 저는 될 때까지 하는 편이라서요. 일단은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면서 그 아이를 그냥 수업료 낸다 생각하고 길러봅니다. 솔직히 먼노 같은 경우도 저 되게 못 키웠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먼노 저잘 키워요. 왜냐면 물을 좀 줘가면서, 그래? 왜? 분이 많으니까 이제 무서워서 물을 못 줬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분이 막싹 벗겨지니까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테두리 쪽으로만 물을 주다 보니까 너무 꼴보기 싫게 자리도 못 잡고 웃겨지고, 오히려 더 그게 막 병이 와서 더 죽고 좀안 좋았었어요. 힘도, 애들이 힘도 없고 자리도 빨리 못 잡고. 그래가지고서 제가 터득한 게, 먼노를 키우면서 너물 좋아하는 애너물좀 주고, 아너 햇빛도 엄청 좋아하는구나, 그냥 햇빛도 그냥 직강에 놔두고. 먼노는 그렇게 키웠더니 너무너무 이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먼노는 이제는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키울 때는, 아, 내가 수업료를 낸다 생각으로 그냥 아이들한테, 그래, 너 그냥 오늘 내 10개 있으면은요, 제가 뭐라 하면서 풀분에다도 물을 주는지 아세요? 그래, 너 오늘 한 녀석만 가자. 그냥 한 녀석은 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다 살면 좋지요, 고객님. 다 살면 좋은데요. 근데 너무 스트레스 받을 만큼, 아우, 나 죽으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얘못 키우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쁜데. 이쁜데 난잘 키워보고 싶은데. 그러면은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도전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다육이들을 키웁니다. 그냥, 그래, 내가 너 한번 잘 키워줘볼게. 한번 해볼게. 그래?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정반대로. 내가 지금까지 키웠던 거 정반대로 한번 키워보시라고요. 그러면은 꼭 성공하더라고요. 제가 먼노를 키우는 법을 정반대로 키웠더니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도 지금 오늘 풀이감 너무 이쁘죠? 상당히 예쁩니다, 이 아이. 조금 햇빛이 조금 들이는 쪽에 있어서 이렇게 약간 그린 색깔이 조금 강하고, 얘 같은 경우는 제가요, 그리고 얘는요, 약간 햇빛 직광에 놔뒀을 때보다 그늘에 내려오니까 더잘 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반 그늘에 두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아주 돌덩이처럼 잘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이 슈퍼볼 블랙마디바, 제가 오늘 난다자리 분에 예쁘게 식재를 해봤습니다. 우리 고객님들도 꼭 제가 아니어도 꼭 어디서든 이 아이를 접하시면 저처럼 한번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키워보세요.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프리트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